이건 제가 면목고에서 이 특수반 학생들이 일반 학생이 우울이 심하니까요. 몰래 이 특수반 애들을 때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쟤네들은 자는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왜 우리만 갖고 그러세요? 애라이만 비교할 거래요. 근데 우울이 심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.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이소에 가가지고 스티커 고등학교였는데도 스티커를 붙이는 걸 사다가 주고 그래서 멘토를 붙였어요. 그리고 뭐 스티커랑 붙는 거랑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이게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. 얘네들이 주무시잖아요. 얘네들이 잠을 안 자고 끝까지 다 하네. 다른 애들 잘때 얘만 혼자 공부하고 있네. 그래서 책을 사다 주면 뭐 3, 4일이면 다 써. 일주일에 다 끝내버리는 거야. 그래서 제가 교감 선생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. 교감 선생님, 특수반 애들이 얘네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우리가 애들 특수반 통합학급이라고 멍 때리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특수반 예산으로 얘네들이 좋아하는 물론 같은 과목이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구입을 해서 특수반 선생님 애들을 빈손으로 가고 꼭 그거 가지고 들어가야 하죠. 전교 최고 학습태도 모범생이 되어버려서 얘네들이 다 해보세요. 한자 쓰고 그죠? 웬만한 학생 중에서 더잘 쓰죠? 그리고 얘는 또 아이는 생활교육부에 네가 애 도와준 거 일자들 다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줘. 그러면 생활교육부에도 적어주고 또 상담실하고 또 얘기해서 애 봉사활동 시간을 줬어요. 왜 바깥에 나가서만 도와줘야 되니? 내 교실에 힘든 애가 있는데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얘의 보디가 되어가네. 나의 소중한 생활기록을 채워주는 나의 소중한 애가 됐잖아요.